피부 노화만 걱정하고 있는데 예. 이 몸속도 진짜 서서히 늙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피로하고 혈압, 혈당 관리 이 뭐 이렇게 주의받으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만 아니라 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겉모습은 30대인데 이 속은 80대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몸속까지 잘 챙기지, 챙겨야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리포즘 인지질로 코팅된 글루타치온이 체내 흡수율을 높아준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피부 건강은 기본이고 예. 혈관 질환, 그다음에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몸의 겉과 속을 모두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 글루타치온 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 좀 예. 알아보죠. 자, 글루타치온은 예. 우리 몸의 이 간에서 생성되는 이 고분자 항산화 물질로 강력한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고 또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을 일명 항산화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20대까지만 해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생성이 되던 이 글루타치온이 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예. 나이가 들수록 매년 감소해서 6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이제 사실 60대가 몇 년 안 남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 정연아. 정연아. 저하고 은희 씨는 네. 이제 몇 년 지나면 50% 이하로 확 든다는 건데 네. 체내 글루타치온 20대는 좀 왕성하게 잘 나오는 듯하지만 60대는 확 준다는 거 꼭 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항산화력도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쪽은 이 체내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높아서 항산화력이 좋은 20대의 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아서 항산화력이 떨어진 60대의 몸이라고 보겠습니다. 슬프다. 네. 그리고 옆에 놓여있는 이 갈색 물질은 염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높은 20대의 몸에 이 염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네. 한번 살펴볼게요. 염증이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어머. 네, 제가 젖지도 않았는데 네. 바로 깨끗해졌죠. 어머. 자, 염증이 버티질 못한 거네요. 그냥 그러네요. 20대는. 와. 순식간에 정화가 딱 돼버렸네.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염증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고 네.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은 60대의 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염증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지 마요. 아니, 아까처럼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넣지 말아주세요. 네. 아까처럼. 안 돼. 어떡해. 이렇게 체내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낮은 몸은 항산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과잉 생성되고 결국 우리 몸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질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 바로 외부 섭취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을 보충을 해줘 보겠습니다. 네. 돌아오려고? 자, 글루타치온을 보충을 하고 네. 제가 조금 섞어볼게요. 어떤 변화가? 우와, 기적이! 어머, 맑아졌어. 아니, 무슨 마술 같아, 염증이. 네. 염증이 없어지고 있어. 어머,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와, 이건 정말. 자, 이렇게 외부에서 글루타치온을 보충을 해주면 환원작용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산화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확 와닿는데 네. 저도 빨리 좀 잘 챙겨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그만큼 염증 관리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일명 천연 간 해독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독의 장기인 간 기능을 개선해서 간의 해독력을 높여주고 예. 또 이를 통해서 염증성 노화를 예방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을 4개월간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개선이 되었고 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개선도 확인돼서 간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이 건강해지면 해독작용 또한 원활해지고요. 네. 면역력 강화는 물론 암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조절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세포의 일종인 림프구가 60% 정도 증식을 해서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 수치는 2주 만에 무려 4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만에 400%요? 와, 그래서 방은희 씨가 이 면역력도 튼튼해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던 건가 봐요. 와, 좀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진짜 네. 감기 한번 잘 안 걸리고 이게 통증 피로감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의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진 걸 제 스스로 좀 네, 느끼는데 네. 저기 특히 가족력이 저 당뇨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만 지금 그게 없어요. 아, 진짜로요? 네네. 다른 형제들은 좀 있으시고? 있어요. 글루타치온 얘기를 안 해줬거든. 네. 놀이죠. 같이 놀아주세요. 근데 그 거기에도 그 가족력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진짜 네. 감기 한번 잘 안 걸리고 이게 통증 피로감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의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진 걸 제 스스로 좀 네.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글루타치온은 이 혈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 4주간 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예. 수축기 혈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이 중년 이후에 흔히 발병하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킨슨병인데요. 예. 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떨림이나 이 경직과 같은 증상이 놀라지 마십시오. 약 4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단하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방은희 씨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얼굴에 주름이 진짜 없으세요. 잘 진짜요. 관리를 했고 탄력도 있어 보이고 네. 물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확실히 좀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지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특히 햇빛에 노출된 쪽에서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을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은 물론이고 피부 주름, 수분 함량, 그리고 피부 매끄러움 또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좀 처지고 칙칙해지는 게 바로 맞아요. 피부잖아요. 아, 근데 방희 선배님처럼 꾸준히 신경을 쓰게 되면은 모두가 이 탱탱한 피부를 저처럼 좀 주름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기탄데요. 네. 아, 병원에서도 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네. 피부 탄력도가 33살 나왔어요. 네네. 야, 근데 10년이나 이게 바로 그 글루타치온 그 먹을 때 그 무엇보다 체내 흡수가 중요하다고 예. 하더니 그래서 리포즘 인지질로 코팅된 글루타치온을 챙기고 있는데 야 이거 잘하고 있었던 거 맞나요? 네, 네. 잘하고 계셨네요. 너무 아주 너무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매우 나왔어. 매우, 야. 일반적으로 글루타치온은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돼서 장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장까지 도달했다고 해도 글루타치온 자체가 분자량이 큰 고분자라서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리포존 공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지질 코팅입니다. 인지질 코팅은 글루타치온 분자를 하나하나 인지질로 둘러싸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바로 우리 세포와 친근한 성질이 있어서 세포와 맞닿았을 때 세포막을 열고 세포 안으로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인지질로 코팅하면 위장에서 분해되지가 않고 장까지 도달할 뿐만 아니라 또 세포에 쉽게 흡수돼서 생체 이용률이 약 100배가량 증가합니다.